많은 이들을 살렸지만 흘린 피가 많았다. 그리고 그날 그들을 만났다. 누가 보낸 것이냐? 네놈 손에 죽은 내 가족들과 부모님이 보냈다.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테니까. 그러니 날 절대 용서하지 말거라. 이런 모욕을 주면 제풀에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나 본데. 두고 보아라. 살려둔 걸 후회하게 해줄 테니. 자, 머리보단 목을, 몸통이라면 중앙을. 그래야 나 죽일 수 있다. 꼭 죽고 싶은 사람처럼. 내가 당신을 정말 못 죽일 것 같나 보지?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라면 나의 지옥을 끝내줄 수 있을지도. 왜 날 더러 살라 합니까? 여전히 마음 한켠엔 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지도. 나를 살리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널 만나 나도 이루고 싶은 것이 생겼다 하지 않았느냐? 살아, 어떻게든 살아. 언젠가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절히, 간절히 생을 바라보겠다. 저 계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홀레뿐이다. 선택하거라. 이 계집을 죽이거나 아니면 아내로 맞이하거나. 왜 나를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처럼 만드는 겁니까? 그 편이 나으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보다 네 손에 죽기 위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날더러 나으리 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살란 말입니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 이제 그만. 나을을 죽이지도 못하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게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자신을 죽일 나를 꿈꾸며 살아달라면서 목숨 걸고 날 지키는 내 원수가 그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정녕 후회하지 않겠느냐? 후회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제 앞에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에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지옥을 내가 만들었는데도 말이냐? 나으리까지 휘말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휘말렸다. 널 만나고 사랑하게 된 순간부터 어떤 지옥이라도 너만 내 옆에 있다면 난 그걸로 되었다. 아니요, 당신의 지옥은 제가 끝내겠습니다. 지옥을 사는 건 나 하나로 족하니까. 널 지킬 수만 있다면,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 나으리를 지옥에서 구해주려고 했었는데 우리 둘 다 더한 지옥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는 영원히 오직 너뿐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이제라도 그만 잘못된 이 사랑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안에는 이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 나의 연인에게 살을 당해 죽었다. 많이 아팠어. 죽던 순간에 말이야. 많이 아팠냐고.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었지. 15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